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전 상임이사가 충북도립대 8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. 김 총장은 1차 총장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돼 내정설이 흘러나왔습니다. 경기에서 세 차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총장은 김영환 씨와 정치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쉬운 말로 9-6 관리, 그냥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총장이 아니고 마케팅, 학생들 인턴, 취업을 직접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이렇게 직접 뛰는. 지난주에는 사실상 경질된 김태수 전 정무보좌관이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 지사의 인물 기용도 일각에선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4급 경제수석 보좌관에 내정된 김학도 전 산업처안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으로 40대 경제부지사에 기용된 김명규 부지사는 모두 김영환 지사와 같은 청주고 동문입니다. 또 4급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정초시 전 충북발전연구원장은 김 지사의 연세대 동문입니다. 우여곡절 끝에 우리 도립대 총장을 임명하게 됐으면 오늘 아침에 임명을 했는데 저와 또 신임 총장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앞서 시민단체는 민선 8기 도정 1년 평가에서 김영환 지사의 인재풀을 괴산 출신 청주고 연세대 20년 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CJB 조윤광입니다.